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 어딘지 보이시죠? 과천 경마장입니다. 이 방송이 월요일 날 나가니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금토일 한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어요. 조철도 역시 문자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하지만 공지가 아직 안 떠 있어요. 마사회. 지금이 이 촬영하는 시간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24일. 지금 오후 6시인데 제가 이 방송 찍기 전에 마사회 공지사항을 확인을 좀 해봤는데 마이카드 운영에 대한 안내만 써있지 지금 마사회 정식 공지가 안 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걸 말씀을 드리고 마사회 공지가 떠야 100% 우리가 믿고 이제 경마장을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정문에 지금 이 임시휴장 안내 코로나로 인한 임시휴장 안내만 아직까지 붙어 있고 마사회 공지라는 지금 조용해요. 근데 뭐 아무튼 이제 분위기가 진짜로 경마를 하긴 하려고 하나 봅니다. 이번 주 화요일까지가 마지막 그 리미트예요. 공지 올리는 마감이 화요일 날까지 공지가 안 나오면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지금 월요일이죠. 월요일 화요일 내일까지 공지가 안 나오면 또 못하는 그런 찜찜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진짜 이런 마사회의 어떤 무책임한 이런 모습에 상당히 화가 나요. 자기네들 입장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뭐 하긴 특별한 건 아니에요. 뭐 마사회 얘네들이 뭐 항상 그랬으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만 모든 일 처리를 하고 하는 데가 바로 대한민국 마사회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경마를 다시 개장하면 그 아래 모든 경마 관련 종사자들이 준비할 게 많죠. 가장 먼저 모든 예상지 업체가 책을 찍어야 되는데 책을 찍으려면 준비할 게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데 입장 인원 제한에 뭐 20% 30% 입장한다 그러고 마이카드만 한다 그러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책 찍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몇 부나 팔릴까? 책도 몇 권 나가야 이 손익 분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 손에 찍으면 찍을수록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당분간 이런 거 손해 감수하고 찍어야 하는 건지 거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느닷없이 또 연장하고 취소가 돼버리면 책 찍은 것도 그만큼 또 휴지 쪼가리 되고 손해보죠. 그죠? 우리 예상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경마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다시 날방 까고 파고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개장할 건지 말 건지 준비는 준비대로 하면서 머릿속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야, 이것도 할까 말까. 눈깔이 빨갛게 충혈되고 공부 다 해놨는데 그 취소되면은 몽땅 헛수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 경마장 앞에 경마하는 날 보면 뭐 김밥 장사하는 분들 있고 소라 장사하는 분들 있고 풀빵 장사하는 분들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계란 장사하는 분들 있고 이 양반들도 하루 장사하는 분들인데 자 경마한대 그 김밥 열심히 해가지고 딱 지하철 앞에 진열해 놨는데 경마 취소된다고 사람 많아 봐요.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그죠? 마사회가 대가리가 좀 똑똑하고 잘하는 애들 같으면 자기 아래 관련 종사자들이 요만큼이라도 편의를 생각하면 절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마사회를 이 정도까지 생각해야 되겠느냐. 어떤 분이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마사회가 생각하냐. 근데 그건 아니죠. 분명 아니에요. 왜냐? 마사회는 우리 경마하는 사람들, 경마업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최고 기관입니다. 그죠? 적어도 우리 경마업계에서는 최고 기관 아니에요. 제일 높은데. 수만 명의 경마업체, 경마 관련 업체들의 생존권이 달려있고 자기네들 말 한마디, 정책 한마디, 공직을 한마디에
모든 게 달려 있는데 뻔히 알고 있는데 병마 시작한 이래 이 수십 년간 오로지 자기들 편한 것만 생각하고 자기네들 입장만 표명하는 것이 바로 속된 말로 썩어 문드러진 대한민국 마사회입니다. 이번 주 29일부터 개장을 할 사람들이 우리한테 공지 다 보냈어요. 근데 정작 지네들 마사회 홈페이지는 공지를 안 올리고 있어요. 물론 우리 예상가들이 지금 많은 예상가들이 뭐 29일날 한다고 게시판에 많이 올렸죠.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포털 게시판에 올리고 100%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사회 홈피에 공지가 땅 뜨면 그게 100%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분명히 아시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조철의 입에서 지금 방송을 하면서도 이번 주 29일날 100% 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일요일 오후 6시가 지난 시간인데도 공지 안 올라온 거를 제가 확인을 하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사회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많이 속이 들여다 보인다 이겁니다. 조교사, 기수, 마주, 관리원, 그리고 우리 경마 관련 종사원들, 뭐 예상지 업체들한테 에? 자 시작한다, 준비하라 다 시켜놓고 공지 안 올리고 있는 얘네들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왜 안 올리겠어요? 혹시나 또 갑자기 뭔 일이 생겨서 취소나 연장이 되면 걔네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뻔하잖아요. 아, 우리가 언제 경마 재개한다고 여러분들한테 공지했냐? 그죠? 지네들 피해 나갈,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놓고 있다 이겁니다. 생 양아치 스타일이에요, 양아치 스타일. 아무튼. 자, 늦어도 아무튼 우리 내일 모레 화요일까지 공지사항이 올라와야 하는 거니까 좀 기다려보고, 사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금주에 경마를 하려면요. 적어도 2주 전에는 공지가 올라와야죠. 그래야 우리도 요이 땅! 하고 빡시게 또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 개그맨 강성범이가 그런 말 잘하죠. 참말로 가래 끌어불죠. 아르르!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힘없는 우리들은 저 한심한 마사회가 하라면 하면 하라는 대로 까라면 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혼돈 속에서도 준비하는 것이 금주 경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마 팬들 특히 조철 스타일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무조건 당분간 배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놈이 어떻게 들어와도 할 말 없고 어떤 놈이 어떻게 빠져도 할 말이 없고 아무 이상할 거 없는 말 그대로 깜깜이 경마가 당분간 지속될 거예요. 혹시나 내가 이번 주에 경마하러 와서 내가 이겼어. 내 실력이 좋아서 이긴 거 아닙니다. 내가 문자 받은 그 예상과 실력이 좋아서 이긴 거 아니에요. 운이 좋은 거예요. 혹시나 이번 주에 왔는데 내가 돈을 잃었어. 깨졌어. 내 실력 없어서 깨진 거 아닙니다. 내가 문자 받은 이 예상가가 실력이 개뿔이 없어서 깨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혹시나 깨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 탓하고 욕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또 이겼다고 해서 건방찬란하게 자신감 가질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운이 좋았다는 얘기죠. 꼭 명심하시고 경마장에 가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이번 주, 다음 주, 적어도 2주, 3주는 실전 배팅에서는 간을 보셔야 됩니다. 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 머리 쥐어뜯고 아니면 예상가 탓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마사회는 항상 그래요. 저는 얘네들은 잘한 거 하나에 못한 거 아홉 개야. 얘기하다 보면 자꾸 첨벌라고 열만 받아요. 좀 잘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뭐 아무튼 금주 경마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당부사항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드디어 지난주에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이 최단기간 6,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축하. 네, 감사합니다. 우리 PD님이 박수 쳐주고 있어요. 모두 다 우리 팬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음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자 올해 연말까지 꼭 구독자 1만 명을 목표로 더더욱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고요. 자 좀 이따 잠시 후 8시 30분에 조철 스타일 라이브 방송 매주 월요일 하죠.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이 텀이 좀 있으니까 경마 개최 여부의 가능성을 포함한 과천, 제주, 부산 현지 조교 전문가들 연결을 해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팩트체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조철스타일 라이브 방송 잠시 후에 꼭 참가해 주시고 자 아직도 조철스타일 구독 안 하고 계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설정해 주시고 자 잠시 후 라방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